안녕하세요. 자담 조영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자작 DIY 연수기 부품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택배로 갈 것이고요.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번에 바뀐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필터입니다. 120mm로 저희가 특별하게 부탁해서 받은 건데요. 이 필터가 전에는 좀 우스꽝스럽게 고무 바킹을 이용해서 또 밴드를 통해서 해가지고 우스꽝스러웠는데 이것이 용기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여과를 시켜서 수지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면서 물량을 많이 연수시킬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판매했던 부품 중에는 그 수위 조절기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공처럼 돼서 공이 물에 떠서 수위가 조절되는 기능을 썼는데 이러다 보니까 용기가 굉장히 크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제품 하나 찾아가지고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 부분에 물이 차게 되면 이 위에 있는 부유공이 위로 올라가서 물을 막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아주 컴팩트하고요. 아주 효율적이죠. 그리고 여기 그 망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이물질도 걸러주게 되고요. 자, 요 안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필터를 망을 넣을 수 있도록 저기 별도로 두 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이 들어가는 게 약하다 그러면 요거를 꺼내서 닦아가지고 다시 장착하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설명서가 있고요. 네, 저 자담모일 테스트하는 거, 연습 테스트하는 거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저희가 택배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20m 통을 통해서 오늘 만드는 걸 보여드렸는데 꼭 그 통을 쓸 필요는 없죠. 예. 요게 들어가서 자기 사실은 60m 통이 좀 넓어요. 좀 좁은 게 더 좋은데, 좁은 게 좋은데 통이 마땅치 않아서 그 60m 통을 썼습니다. 자, 이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저희가 60m 말고 120m에 장착할 수도 있고요. 예. 보통 이거를 통해서 연수했을 때 1리터를 연수하는데 10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곱하기 해서 100리터, 500리터가 몇 초가 걸릴지 여러분 계산하시면 정확하게 연수되는 물의 양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이 안에 수지가 25리터 들어가 있잖아요. 25리터는 수돗물을 기준했을 때 25톤 정도의 연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양은 물에 따라서, 물의 성분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연수기의 연수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 연수기를 통해서 물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 자당 오일로 테스트해서 물이 맑은 상태가 유지되는가, 연수 기능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항상 쓰는 버릇을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지가 연수 능력을 상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해보니까 25리터의 수지를 넣었을 때 연수 능력을 재생시키는 작업을 할 경우 물 7리터에 소금을 갖다가 2.5kg 정도 녹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연수기의 물을 다 뺀 다음에 밸브를 닫고 그 다음에 그 물을 2.5kg 정도 녹인 소금물 7리터를 여기 연수기에 담습니다. 그러면 수지 위에 그 짠 소금물이 채워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12시간 이상 놔두게 되면 양이온 수지가 그 연수 능력을 다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금물 재생법이라고 하죠. 소금물 재생하는 방법은 저희가 별도의 동영상을 찍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담시 천연농약은 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화학농약의 효과를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살균과 살충 효과를 갖게 되죠.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일반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연수기 자작 DIY 세트를 판매하는데요. 제가 조만간에 일반 텃밭 농사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아주 자그만 세트로 해서 쉽게 연수를 할 수 있는 그 연수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